여기. 안녕하세요. 맹공TV입니다. 한입 넣자마자 감탄사가 나오는 동인천 소고기 맛집 비프트래커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들어갈까요? 지금 보이는 곳이 1층인데요. 1층에 5 테이블, 2층에도 5 테이블 정도 있어요. 식사 시간에 웨이팅이 있는 맛집인데 가격 협소해서 미리 예약하시고 오시는 것 추천드려요. 비프트래커 메뉴예요. 단품도 주문되고 모든 코스 메뉴도 있는데 저희는 모든 스페셜 주문했어요. 오늘 그걸로 돼요? 400g. 그래요? 400g 될까요, 우리? 나 밥도 먹고 밥도 먹고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무, 깻잎잔지, 김치, 부추무침, 샐러드가 기본 반찬으로 제공되고 같이 찍어 먹을 수 있게 고추냉이, 소금추, 간장소스가 있었어요. 김치찌개가 먼저 나왔어요. 보글보글 김치찌개에 송송 썰은 대파. 비주얼만 봐도 침이 꿀꺽 군침이 도는 것 같아요. 돼지고기. 김치찌개에 공깃밥도 하나 기본으로 나오고 돼지고기도 푸짐하게 잔뜩 들어있었어요. 고기는 직접 다 구워주세요. 저희가 주문한 스페셜 세트 여태까지 같이 나와요. 고기 굽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고기는 취향에 맞춰서 구워주세요. 셀커는 판매도 하고 좀 손님들을 계시라고 드리는데 기계를 지금 저희가 3층으로 올리는 바람에 생산을 뭐 근래 못했어요. 그래서 없어서 다음에 꼭 오시면 생각합니다. 전에는 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세팅이 돼 있었어요, 그때. 그래도 맞아요. 근데 지금 기계를 이전하는 바람에 상황이 안 돼서 다음에 오신다고. 네. 꼬치맛살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대박. 두 번째 고기 준비 중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보이가? 구워드린 치맛살인가요? 치맛살이요? 잠시 고기 굽는 거 감상하실게요. 비프트래커가 좋은 이유는 직접 다 구워주셔서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도 좋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은 부위 고기로 여러 가지 맛을 볼 수 있어서 좋고 먹으면서 가게나 음식에 대해 물어보면 너무 친절하게 얘기해줘서 좋았어요. 전에는 야채는 좋았어. 따로 구워줬던 것 같은데, 그치? 맛있어. 스페셜 세트 세 번째 부위, 뱃살이에요. 뱃살이라고 했어요. 단백질이 제일 많은 부위라고 했어요. 드세요. 이때 벌써 배가 부르더라고요. 성인 두 명 스페셜 세트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자연산 치즈를 좀 뿌려드리는데 뿌려드릴까요? 밥알이 떠요. 아, 밥알이 저희가 일부러 큰 밥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밥알이 그래서 튀는 거예요? 밥알이 얼굴로 튀었다고? 아니, 여기서 점프했어요. 예, 살아있어요, 밥알이. 점프했어요, 네네네. 보셨어요? 천천히 다시 볼게요. 진짜 밥알이 점프를 해요. 치즈를 듬뿍듬뿍 뿌려줬어요. 뚜껑을 놓고 조금만 기다리면
치즈볶음밥 완성! 치즈가 슝! 치즈가 잔뜩 뿌려진 볶음밥도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동인천 소고기 맛집 비프트래커 어떠셨어요? 친절한 사장님이 직접 구워주시고 질 좋은 소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는 소고기 찐맛집 비프트래커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